이야기 챌린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날 따라와. 먼저 생물탐구관부터 가볼게. 꿈나래길을 따라 쭉 가면 보이는 유리 온실이야. 고객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를 하고 바로 오는 것도 좋아. 안내데스크에서 활동지를 받고 문제를 풀어봐. 배치 획득 성공. 자,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전시관에 방문하는 순서는 상관없어. 정문을 지나 왼쪽 창의나래관을 지나면 어린이과학관이야. 활동지가 쉽고 재미있어서 이번에도 배치를 어렵지 않게 받았는걸. 유료관이라고 걱정하지마. 관람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미션에 도전할 수 있다고. 중앙볼트 왼쪽에 자연사 인류관으로 가볼게. 활동지 쉽게 푸는 법 공개. 오른쪽 상단 QR코드를 찍고 힌트를 찾아봐. 이번엔 과학기술관으로 가볼게. 잘 따라오고 있지? 동그란 지붕이 있는 천체관이야. 이제 마지막 미래기술관으로 가볼까? 미래관은 내 전문이지. 이번 활동지도 막힘없이 클리어. 나 꾸미와 함께한 특별한 과학관 투어 어땠어? 배치 모으기 챌린지는 8월 31일까지니까 즐겁게 참여하고 우리 치킨도 먹자. 그럼 안녕.